이마는 갈매기상이 가미된 사각 이마입니다. 책임감은 강하고 감각과 재주가 좋은 이마인데 결혼 운은 안 좋고 이성운이 강한 이마입니다. 이마 중앙 중정 부위가 들어갔고 눈썹뼈가 발달한 상입니다. 4차원 기질과 온고집이 강한 상입니다. 결혼은 일찍 해도 안 좋고 늦게 해도 결혼 운은 안 좋습니다. 예민하고 까다로운 면이 있습니다. 이성운이 너무 강하여 결혼은 반드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갈매기상이 가미된 사각 이마라서 자식에는 엄청 강합니다. 부부간 정신적 스트레스가 심하고 심적으로 고독한 관상에 속합니다. 미간은 좁은 듯하여 이성운이 강한 상이고 제복에 굴곡이 심합니다. 40대 초반까지는 그럭저럭 제복이 좋거나 평탄하나 40대 초반 이후로 중년 노년운은 좋지 못합니다. 직업운도 불확실하고 제복의 굴곡도 심하고 인복도 나빠지기 시작하여 중년 이후로는 정신적 스트레스가 심합니다. 눈은 새눈에 속하여 관찰력이 좋고 재주와 감각이 좋은 상입니다. 눈 밑에 작은 눈물점이 있습니다. 눈물점은 흉점에 속하여 이성운이 꼬이고 결혼운이 꼬이고 구설수와 사건 사고가 발생하는 점입니다. 남자가 이성운이 꼬이면 그걸 즐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성운 꼬이는 것을 즐기다 보면 결혼운도 나빠지고 무엇보다 중년운이 많이 나빠집니다.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성운이 꼬이는 것을 즐기다 보면 중년 노년운이 많이 나빠지고 특히 고독수가 강해집니다. 주위에 친구나 사람이 많아도 마음은 항상 고독하고 외로움을 타게 되어 있습니다. 김대래 코는 강인하고 길어서 좋은 코인데 눈이 새눈이고 윗입술이 배가 뒤집힌 형태입니다. 저런 상은 중년 이후가 많이 안 좋습니다. 그리고 이마도 저런 형태는 중년운이 안 좋습니다. 관상학에 이마는 초년운을 본다고 말하지만 실제 이마는 광범위하게 봅니다. 배우자복, 자식복, 직업운, 재복, 인복, 성격, 중년, 노년운 등을 볼 수 있습니다. 김태래 이마는 중년운과 노년운이 안 좋은 이마입니다. 인중은 연하여 창의력은 좋은 인중이고 입술 두께는 적당하여 사회성은 좋으나 윗입술이 배가 뒤집힌 형태라서 인간관계에서 꼬이는 면이 있는 입술입니다. 턱은 적당한 턱에 속합니다. 광대와 볼은 현명하면서 잔정은 많은 상입니다. 귀는 부처귀에 속하여 인복이 좋은 귀이고 귓볼이 도톰하여 인정이 많은 귀입니다. 전체적으로 30대 중반까지는 인생이 술술 풀리는 상이고 30대 중반부터 중년 노년까지는 삶의 굴곡이 심한 상이고 재복과 직업운의 굴곡도 심한 편입니다. 그리고 중년 이후로 큰 병과 사건 사고도 조심해야 합니다. 이런 상은 물질욕이 강하면 안 되고 출세 성공욕도 강하면 안 되고 이성운을 자제하고 마음 비우고 자기 분수에 맞게 살아야 인생이 부드러워집니다. 하지만 수행자가 아닌 이상 일반인이 마음 비우고 살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원래 자기 운명대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년 이후로 조금이라도 평탄한 삶을 살고 싶으면 젊었을 때부터 종교 기부를 많이 하면 그나마 인생이 훨씬 부드럽게 흘러갑니다.